선하 안주나 선하 촛불신가 안주나 선하 탈립신가 오! 아 안주나 선하에서 나선하구나 네 이름 멋있으시네요 근데 생긴 게 더 멋있으시네요 네 어쨌든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 70년 개띠요 배우 심은아 아시죠? 제가 두 살 언니예요 안 그래 보이죠? 아 70년 개띠 네 굉장히 젊으시네요 네 의상은 또 요즘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얇은데 춥지는 않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요새 제일 유행이거든요 제가요 요즘 X세대거든요 쟤는 남들 시선 따위는요 전혀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입으면요 기분이 좋거든요 네아 X세대 네, MZ세대 아니고 X세대에 맞으신 거죠? 그럼요, 언니. 알겠습니다. 긴장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좋은데요. 이렇게 올라오니까 광장을 가득 채운 열기도 느껴지고 또 왠지 사회자 언니랑 대등한 느낌도 들고요. 네, 아 대등한 느낌이 드셨구나.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한다고 해서 난리죠? 그저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는 선거용 제안이라는 응답이 무려 68%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이게 총선을 겨냥한 정치쇼라는 걸 다 아신다는 건데요. 선아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요. 김포를 왜 서울로다가 편입하려고 하는지 혹시 사회자 언니나 아세요? 저도 몰라서 묻는 건데요. 아니 왜냐면 제가 주변에 많이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근데요 아무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김포를 서울로 왜 하는지? 네 전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게 준비가 되지 않은 정책을 이렇게 막 던지니까 온갖 우려와 추측이 난무합니다 뭐 김포에 서울 쓰레기 매립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천공이 또 시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때문에 가만히 있던 김포 시민들만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긴데요 김포 사는 사람들의 교통 문제 때문에 되게 힘들대요. 근데 그거부터 어떻게 해줘야지 김포를 서울이라고 간판만 바꾼다고 그게 서울이 되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 말이 맞죠? 그리고요 제가 본 다른 인터뷰에서는요 김포 시민들이요 되게 기분 나쁘대요. 우리가 서울 못 살아서 안 달랐냐고 서울 끝자락에 붙으면 김포 시민이 다 좋아할 거라는 발상이요. 되게 별로죠. 탄핵 분위기 높아지니까 덮으려고 아무거나 던지고 그것도 완전 저질이에요.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해요. 아, 굉장히 당돌한 X세대시네요. 자, 두 번째 뉴스 하겠습니다. 국힘당 혁신위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호 혁신안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사랑한다면 총선에서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험지로 나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요즘 저희들처럼 촛불을 선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완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부분이 말이 안 됩니까? 아니 저희들은 윤석열 씨를 탄핵하자고 모인 건데 솔직한 말로다가 그이가 뭐가 이뻐요 사랑할 만한 구석이 콩알 만큼이라도 있으면 몰라요 그리고요 여러분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그쵸? 국민을 사랑하는지 물어야지 뭐하러 대통령 사랑하는지를 묻는데요 제가요 여기 올라오니까 윤석열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국민을 사랑한다면요 여기 촛불로 나오시든지 아니면 내려오시든지요 근데 제 생각엔요 그냥 내려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나오시면요 몸성하게 대구로 돌아가시긴 어렵지 않을까요? 저희도 굉장히 열받았거든요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아, X세대인데 뉴스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자, 그러면 마무리 좀 해주시죠. 그거 뉴스 보셨어요? 엊그제 윤석열 씨가 박근혜 씨 만나러 갔잖아요. 거기서 둘이 찍은 사진 보고 윤석열 씨가 그랬대요. 누가 우리 보고 누나랑 남동생 같다고 하더라. 그리고요, 박근혜 씨도 웃었대요. 사람들이 그래요. 누나를 감옥에 집어넣는 동생이 어딨냐요. 완전 사우정 같지 않아요? 자기가 잡아서 가두고 자기가 사면해주고 또 자기가 표 구걸하러 찾아가고요 진짜 요지경이라니까요 암튼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윤석열 씨는 누나 따라 감옥 갈 자기 운명을 아나 몰라요
우리가 알게 해주자고요, 여러분.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 나가주시죠. 요즘요, 저희들 사이에서 따봉하는 게 제일 유행이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윤석열 탄핵하면 여러분이 따봉하고 춤춰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윤석열 탄핵! 따봉!